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행복을 전달해주는 해피쌤입니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약 81.1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나쁜 습관 때문에 우리들의 수명이 점점 단축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수명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어트 탄산음료입니다. 미국의 공공보건저널에 따르면 하루 한 컵 이상 꾸준히 탄산음료를 마시면 면역세포가 2년 이상 더 노화된다는 연구발표를 게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일같이 탄산음료를 한 잔씩 꾸준히 마시면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탄산음료를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패스트푸드입니다. 방부제, 트랜스지방, 정제당과 같이 우리 몸에 아주 안 좋은 첨가물이 드는 음식을 매일같이 사 먹는다는 것은 돈을 주고 우리 애들의 수명을 바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패스트푸드도 우리 몸에 안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한 육식입니다.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으로서는 고기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단백질은 몸에 축적되지 않아 하루 사용량을 초과하면 간에서 분해가 되고 신장을 통해서 배출하게 된답니다. 따라서 과한 육식은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는데요. 반드시 고기를 드실 때는 야채와 함께 드시고 과한 육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과음입니다. 한국인의 간암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세계 1위이고 1인당 맥주 소비량은 세계 15위인데요. 이는 세계 평균 소비량의 2배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과음을 자제하지 못하고 필름이 자주 끊기시는 분들은 이미 사망의 지름길로 들어선 것과 똑같습니다. 과음을 하지 마시고 술을 적당히 드시면서 생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이란 지친 몸속의 기능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일입니다. 하루에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들보다 6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12%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은 장수하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시간 TV 시청입니다. TV를 한 자리에서 오래 보게 되면은 우리 몸에 해로운 인스턴트 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서 TV를 시청하다 보면은 폐색전증에 걸릴 확률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TV를 오래 시청하면은 여러 가지 시력을 저하거나 몸에 건강이 안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TV 시청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입고 난 뒤에 오는 외로움은 우리 일상생활에 방해를 줄 뿐만 아니라 정서불안, 심장병, 암 등과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수명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알차고 좋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